안녕하세요. 12월 30일 수요일 아침 건강한 5분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중에 1절, 2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어제 읽은 시편 42편에서 5절과 11절에 오늘 읽은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42편, 43편을 보면서 마치 1절 끝나고 후렴 부르고 또 2절 끝나고 후렴 부르고 3절 끝나고 후렴을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후렴은 어제도 보았습니다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여전히 그를 찬송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의 모든 불안과 근심과 낙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다 떨쳐버리고 새해를 맞이하자.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함께 묵상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분은 어떤 불안함과 또 다른 낙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읽었던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들이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다.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이 로부터 나를 건져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시인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나라,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로부터 지금 어떤 억울한 일 때문에 마음이 몹시 답답하고 또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이 없는 것 같은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해 달라. 내 억울함을 송사해 달라. 해결해 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판단자시고 심판자이시고 또 인자한 변호인이라고 하는 데에 오늘 시인은 그의 마음과 중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행위와 모든 생각을 낱낱이 다 알고 그 중심을 감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한치의 오차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의로운 재판관이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무고한 사람,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2020년도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 3일차를 맞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과감하게 버릴 것, 해결할 것, 떨쳐버릴 것 함께 묵상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2020년이 다 가기 전에, 새해를 맞기 전에 내 모든 억울함,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들, 내 원통함, 내 답답한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판단자 되시고 우리의 재판관 되시고 인자하신 변호인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우리가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답답함들을 다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새해는 이런 억울한 일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이 땅에 여전히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누구도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 것 같은 억울한 사람들이 이 땅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새해에 이런 억울한 자들이 이땅 가운데 있지 않도록 혹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귀를 기울여 줄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